안녕하세요. AB 프로젝트입니다. 오늘은 문의가 많으셨던 개인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글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조금 어색해도 이해 부탁드릴게요. 먼저 믹스의 기능 중 하나인 멀티 씬 크리에이터를 열어서 만들려고 하는 씬을 선택해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컬러와 라인, 프로필, 섀도우를 선택해서 장면 생성하기를 클릭했습니다. 네, 순식간에 씬 4개가 다 만들어집니다. 조금 실제감을 드리기 위해서 용량이 조금 큰 거를 선택했어요. 100메가인 카페 모델입니다.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 멀티 씬 크리에이터 창을 종료해 줍니다. 만약에 쓰시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각 씬을 본인 스타일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. 만약에 프로필을 원하는 선 스타일대로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이 씬을 선택하신 후에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. 이 스타일을 더블클릭해서 씬에 적용시켜줍니다. 그리고 씬 위에 여기가 중요한데요. 마우스를 우클릭하시면 메뉴가 쭉 나옵니다. 여기 중에서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있어요.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네, 반영이 완료되었습니다. 여기 완료된 게 보이시죠? 자, 그러면 다른 장면과 한꺼번에 이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. 웹툰 익스포터 창을 켜시고요. 그리고 포토샵으로 보내서 합쳐주시면 됩니다. 이제 씬 전체의 추출을 클릭을 하시면 차례대로 씬이 추출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네, 포토샵이 알아서 켜지죠? 네, 컬러가 들어왔고 라인, 프로필, 그리고 섀도우까지 전부 모두 추출하여 PSD로 저장하였습니다가 완료되었습니다.